안녕하세요, 소리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송아지를 옮기는 날이에요. 자, 한 마리씩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끌고 가는 방법도 있고, 자, 오늘은 모는 방법을 영상을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책으로 소를 못 움직이게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요, 어미소를. 그 다음에 차를 이렇게 벽 한쪽에 차를 댑니다. 처음에 이렇게 천막으로 통로를, 네,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요. 자, 요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줍니다. 자, 요쪽 천막도 앞쪽으로 대고서 이제 소를 모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주고요, 소가 올라가면은 포장을 잽싸게 닫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를 몰러 가겠습니다. 자, 저희는 황소를 따로 사육하는 축사가 별도로 있어요. 작은 축사가 별도로 있어서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황소를, 송아지를 이렇게 키워서 별도의 축사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들이에요. 자, 지금 몰고 있습니다. 요 세 마리에요? 가자, 우리 애기들. 우리 애기들 가자, 집으로 가자. 니네 집으로 가자. 그렇지. 자, 올라간다. 자, 세 마리 이렇게 다 실었습니다. 굉장한 작업이었네. 모는 게 너무 이게 힘들어요. 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대기 중. 세 마리 실었고 이제 다른 축사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제 2축사고요. 이렇게 내릴 거예요. 자, 내릴 때도 이렇게 천막을 양쪽에 치고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야지 소가 겁먹지 않고 바로 갈 수가 있어요.